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할 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거를 선생님이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빨리 그리자. 느리게 말고 빨리 그리자. 빨랑 그리자. 귀엽게 빨랑 그리자. 해서 너무 귀여워. 내가 좀 귀여워. 자, 빨랑 그리자. 자, 어떻게 그리냐? 연습 먼저 해볼게. 자, 여기다 뭐 연습 먼저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되면 아까 선생님 최초의 원리. 선생님이 y는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f에 g 이렇게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선생님 똑같이 그림을 x 해놓고 y 해놓고 z 이렇게 했을 때 동그라미 세 개 차 계속 그리는 거야. 원리가 이거거든. 그럼 최초의 얘들아 뭐니? G죠? 그 다음이 누구야 얘들아? F, 여기가 G함수고 여기 이제 F함수라고 맞지?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어떤 놈이 이렇게 왔어. 그럼 얘가 중간에 과도기가 되고 얘가 마지막에 초장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봐봐. 얘가 정의역인데 얘가 치역됐고 얘가 동시에 내가 아까 뭐라고 힘주어 외쳤냐면 이 새끼는 최초에는 치역이었지만 그렇죠. 얘가 두 번째 F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요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하는 거야? 요거 원리라 그랬어. 치역이 두 번째 함수에 정의역되는 거야? 치역이 두 번째 함수에 치역되는 거야? 아, 정의역되는 거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너무 심플해. 이거밖에 없어. 자, 갑니다. 일단 그림 두 개를 그릴게요. 그림을. 이때 얘들아, 격자로, 얘들아, 격자. 뭐, 대한민국에서 모든 다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격자, 사자, 정사각형, 사짜리 두 개 그려볼까,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내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요번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됐어. 다시 이쁘게 찍는 거야. 다시 나와? 됐지? 여기 된 거.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을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게 fx. 이게 fx 그림 됐지? 하나 이거 이제 2구 됐죠? 여기가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여기가 2 됐죠? 나 여기 하나 더 그릴게. 여기 있으면 이거 한 3 이 정도 그런 그림이야. 이렇게 이렇게 딱 그려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f함수고 이제 g함수야 이게. 오우씨 뭐 F는 그렇다 치고 G함수는 뭐 이래 이거 이럴 수 있거든. 자, 지금부터 그림을 선생님이랑 총 3개를 그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원리를 천천히 좀 깨우쳐 볼게요. 선생님이랑 첫 번째. 자, 우리 Y는 자 무슨 함수 GFX부터 그려볼게요. 자, G 얼마? F의 X의 그래프를 너한테 그려봐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원리.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랑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랑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 경계값이라고 그래. 무슨 값? 경계값. 이 경계값을 찾는 거야. 그럼 뭐냐, 경계값. 경계값을 찾으라, 선생님이. 그럼 뭐냐. 그럼 잘 봐봐. 여기 fx 있지, 이거 fx, 그지? 요 fx가 맨 처음에 먼저 하는 거지, 그치? 아니, 속함수잖아, 그죠? 그럼 속함수 fx 먼저 봅니다. 그때 얘가 경계, 즉, 꺾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식이 변하는 곳이 여기지, 그치? 요 때가 얼마예요? 1이죠. x, 아, 2야, 미안. 2에서 변하죠. 여기서 변한다고? 그럼 그때 경계 값을 하나 찾아. 선생님이 찾았어요.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여기서 하나 찾았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찾냐면 그럼 얘가 얼마일 때 얘들아?
어? 다시. 4일. 아, 다시. 하지 마. 여기 경계값이 fx가 2였으면 그때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값이 4죠. 그럼 얘는 뭐 얘기냐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이걸 f로 바꾸면 되잖아, 그지? 어, 그럼 2를 넣었을 때 그림이 이거잖아. 얘를 2를 넣었을 때 여기 f라고 g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온 게 뭐야? f 얼마야? 2지, 그렇지. 이게 정의역이지? 그럼 이게 치역이지? 근데 이게 두 번째 지함수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치?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봐. 그럼 요 값을, 지함수를 보는 거야? 그럼 지함수에 봤을 때 여기 얼마야더라? 여기 경계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가 지함수에서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정역이 되는 거지. 잘 들어봐. 그 여기 있는 요 라인은 뭐라고 읽어도 좋아? F의 X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해 못했잖아, 이거를. 이거를 이해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게. 쉬우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 다시 봐. 내가 이걸 여러 헷갈리지 않게 FG로 바꿔볼게. 잘 보세요. 여기도 F야. 이걸 G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내가 2 넣었죠. 그럼 여기가 뭐야? F2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G 해놓고 F에 얼마야?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요게 정의역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정의역은 무슨 축이야? X축이야? Y축이야? X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보겠다, 나는? 그렇죠. 얘가 정의역이니까 X축으로 보겠다고요. 왜 이걸 못 보냐고, 선생님 말은. 된 거야? 그러면 이 GX 함수에서 경계값이 얼마야? 아이씨, 1이지? 1이지? X를 보라고, X. 1이지? 그럼 누가 1일 때 찾아보면 돼? 어, 이때는 이게 X 값이지. X가 2일 때 찾았지. 속함수가 2니까 얘는 누가? fx가 정의역인데 얘가 뭐 될 때? 1 될 때라. 요거 이해 갔어? 안 갔으면 진행이 안 돼, 내가 지금. 요거는 왼쪽에서 누구의 함수에서, 얘들아? 누구의 함수에서 본 거야? fx 무슨 함수? f 함수지. 아,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딴 거 안 할게. F의 X의 함수에서 본 거야? 이 FX 함수에도 경계값이 2지. 그 경계값 X는 2. 다시 얘는 뭐냐면 무슨 함수에서 본 거야? GX 함수의 무슨 역? 저응의 역을 본 거야. 얘는 FX 함수의 무슨 역? 저응의 역을 본 거야. FX의 정의역에서 경계값이 X가 2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gx의 함수에서 정의역에서 경계값은 여기 1이지? 그럼 gx의 정의역은 fx라고 하는 거잖아. 어색하지만 fx가 정의역에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 그럼 다시 얘는 x를 알고 싶어. 거꾸로 역추적하자는 얘기지. 그럼 얘가 1이야. 어딜 봐야 돼? 얘를 봐야 되겠지? 응? 얘가 4잖아. 얘가 2잖아. 얘가 1이지? 그럼 fx가 1 될 때 x값이 몇 개 있어? 가연아,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쫓아와? 그럼 어디야? 요때. 요때 두 군데 있죠? 됐음? 천천히 얘기할게. 집에 가서 영상 계속 봐. 그럼 두 군데 있다고. 근데 이거는 구해야 돼. 개수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돼. 그 X가 얼마인지 경계값을 구하셔야 돼. 얘처럼. 선생님, 저 어려워. 이거 함수식 구해서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네버 없죠. 달놈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달룸인 건 병신 아니고 다 알지? 그럼 얘가 몇 대면? 1대 얼마? 4죠. 그럼 얘도 1대 얼마야? 1대 4죠. 그럼 여기도 1대 4가 돼야죠. 그럼 여기 2의 몇 분의면? 4분의 1. 그럼 여기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고. 됐어? 그럼 자동으로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 요거랑 요거 닮은 따지니까 요만큼이 2분의 1이니까 요만큼도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4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4, 2분의 7이죠? 오케이, 2분의 7. 그래서 이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x가 얼마일 때 추가로 2분의 1과 2분의 1과 x값 추가로 얼마? 2분의 7값 요 두 놈을 추가로 구했다고. 그러면 총 경계값 몇 개야? 1, 2, 3. 이거지만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건 이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아이고, 전쟁도 아니고 파편이 그냥. 됐죠? 얘들아, 받아들인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거 쉽게 알려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애를 써줘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잖아, 이딴 거. 하니 안 하지? 어떻게 하면 하는 건지 나는 알아. 이거 다 식으로 나눠서 했지. 하지도 않았어? 하지도 않았어, 가연아, 이거? 교과서 한 문제 있는데? 안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어쨌든 봐. 나올 거야, 시험에. 봐, 한 문제 나올 거야. 봐봐. 그럼 봐, 이제. 여하튼. 됐어? 그럼 난 지금 첫 번째 뭐 한 거야? 무슨 값 찾았어? 첫 번째가 경계값 찾아라. 경계값 다 찾아야 돼. 경계값 찾자. 찾기. 경계값 찾기.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새로운 도화지를 그립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새로운 도화지를 그리자, 얘들아. 자, 똑같이. 몇 곱하기 몇 짜리? 4 곱하기 4짜리. 그렇지. 그리시는 거야? 정사각형 왔고 딱 잡고 됐죠? 자, 얼마? 이거 4겠지? 이게 4겠지?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무슨 그림을 선생님이 지도 F죠? 된 거. 자, 합니다. 해볼게요. 경계값을 찾았으면 뭐 하려고 찾았냐면은 지금 여기 X라인 있지? 여기 이 경계값 세 개를 딱 찍으세요. 1, 2, 3 작은 거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라인이 얼마? 2지? 그럼 2분의 1이면 요거의 반의 반인가? 네. 그죠? 반의 반. 요 정도 할게. 아이씨.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4, 2분의 1이면 여기 끝이 되고 되더라. 그지? 된 거야? 네. 우리가 첫 단계에서 구한 경계값으로 라인을 딱 잡아놨어. 됐지? 이제 그림만 찍찍 그면 돼. 되게 쉬워. 봐봐. 되게 쉬워. 다 할 수 있어. 나 성공 못한 애 없었어. 시간이 걸릴 뿐이었지. 다 성공했어. 해봐. 어렵지 않아요. 짭니다.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F 갑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다시 이쁘게 그리고 해볼게. 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누구? F. 여기가 이제 누구 얘들아? G야. 요거를 좀 이해를 해봐. 잘 못하시는 친구들 내가 한 거야, 이거 일부러.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라인이야?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1 라인이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0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는 화살표를 안 시켜. 꼭 화살표를 표시해.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x의 정의역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자, f를 보는 거지,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 받아.
이거 봐야지. F 함수 봐야 되는 거지. 이거니까 이걸 봐야지. 이거 쳐보고 앉아서는 안 되지. 이걸 봐야지. 0부터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인데, 민주, 0부터 2분의 갈 때, 치역은 어떻게 해서 어디를 변해? 뭐에서 뭘로 변해? 전위역이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 치역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하냐고. 여기 나와 있잖아. 0부터 1까지 변하잖아.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닌데, 내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무슨 함수에서? 옳지! 그렇지! 지함수에서 뭐하고 뭘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지? 그럼 서현이 정의역이 0부터 1로 갈 때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왜 자신이 없어? 0부터 얼마?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또 갈게. 그럼 어떻게 돼? 풀러봐. 여기 저거 그림 그려볼게. 0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아이씨, 그림 그린다니까? 0부터 나는 지금 2분의 1 사이의 그림을 그린 거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야? 최종 결론이 뭐야? 0부터 어디까지 갔어? 3이면? 병신 같네? 자, 여기 3이지? 이렇게 한 거지. 얘들아, 0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 2분의 1까지 갔을 때, 최종 결론은 어디서 어디까지 갔어? 됐어? 자, 두 번째 한 번 더 와보자. 한 번 더 해보자.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2까지. 또 해볼게. 자꾸 속으로 해봐.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2까지. 돼? 2까지야? 그럼 자, 해봐. 이번에 성현이. 자, 얘가 F함수 봐야 되지. 2분의 1부터 2까지 갈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X가 갈 때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치역은 Y값 얘기하는 거죠? 1부터죠. 2분의 1일 때가 1이니까 1부터 4까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부터 4까지 변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G함수로 봐야죠. 얘서 1부터 4까지 정의역으로 변할 때, 은빈이,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그렇죠. 3부터 4까지 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최종, 처음 이건데, 최종 결론은 이거니까, 2분의 1부터 2 사이의 그림은 어디부터 어디로 그리면 돼? 3에서 어디까지 그려? 그렇죠. 옆가리 싹 긋는 거 이쁘게. 괜찮아. 야, 신난다. 이제 좀 알았네. 또 해봐. 이제 어디 얘들아? 2부터 2분의 7까지. 자, 해보자. 그럼 2부터 2분의 7까지 정의역 갔어요? 잘 보셔야 돼. 2부터 2분의 7까지야. 자, 민아. 2부터 2분의 7까지 정의역에서 F의 치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자기가, 잘 들어, 자기가 인위적으로 4부터 1인데 작은 수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5시 1부터 4 이렇게 쓰면 병신되는 거야? 그대로 씁니다. 4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읽습니다. 알았죠? 그럼 잘 봐. 여기서 G함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4부터 어디까지 봐요? 1까지지. 방향이 어디서 어디를 읽어야 돼, 태균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읽어야 돼. 치역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치역을.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정신만 차리면 되게 쉬워요. 그럼 마지막 갑니다. 뭐부터 얘들아? 2분의 7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4야? 4죠? 자, 그러면 2분의 7부터 4니까 치역 범위 얘기해봐. 그렇죠. 이래서 0이죠. 이래서 화살표 딱 치고 0.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래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치역은? 그렇죠. 3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마지막 최종 보스 아까 여기 3에 4에서 뭐였어 아까? 3 갖고 여기서 텐트. 이게 이거 그림이야. 이해 갔니? 네. 이거 한번 했으니 선생님 뭐 그릴 것 같아? 바꾼 거 F도트 G 그릴 거야. 무슨 그림을 그려보아요? 어? F도트 G 그치 이렇게 이거의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4 곱하기 4짜리 그림을 이쁘게 딱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준비합니다. 자 우리 하던 대로 이쪽 여백에다 좀 해볼게요. 자 경계값 찾자. 경계값 오케이? 자 경계값 씁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자 봐봐 우리가 봐봐요 F에 속에 G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어디를 먼저 바라봐야 돼? 먼저 G를 바라봐야죠. G를 바라봅니다. 그럼 G를 바라봤을 때 경계가 1이지 그치? 그럼 잘 찾았네? 그때 X는 얼마? 1이죠. 왜 자꾸 Y를 읽어? 아 참 어렵네. 1이죠? 자 그럼 다시 두 번째는 두 번째 봐. GX 요거 안에 있는 애가 경계값이 1일 때 경계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X가 경계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F함수를 보는 거지. 그 아까도 말씀은 또 똑같은 거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럴 때 누구야? 또 얘기해봐. G 누구? X 얘를 뭘로 본 거야 나는? 그렇죠. 고마워. 정의역으로 본 거야. 얘를 정의역으로 봤다는 얘기는 누구 여러분들? F함수를 봐야 되겠죠? 얘를 정의역으로 봤으니까 F함수를 봐야 되겠지? F함수의 경계값은 얼마야? 어렵니? 2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때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계값이 아니라고 GX가 2일 때를 다시 찾아야 되겠지. X값을 찾는 거 아니야. 경계값은 무조건 X값이야. 그럼 G를 봐. 그럼 어디 선을 그어야 돼? Y값이 이란 얘기잖아. 어? 네. 아니, 이 가운데. 여기가 2지. 된 거야. 네. 여기 하나 만나지. 그때 요 값을 찾아야죠. 얼마일까? 아, 선생님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금 설명했으니까 닮음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3이잖아 높이가 3 아니니? 어렵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높이가 2잖아 그 여기값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 X하면 되잖아. 됐죠? 그 닮음비 찾아보세요. 뭡니까? X도 얼마? 1은 몇 대며? 그렇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경계값이 얘는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 얼마?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 이렇게 두 개 찾은 거라고. 여기가 3분의 2. 됐죠? 그럼 경계값은 총 몇 개? 너 오세미 너 기억할 거야. 그림 그리나 못 그리나? 2라고 3분의 2야. 됐어? 자 그럼 봅니다. 찾아왔으니까 이제 바로 뭐 그려? 그림 그리는 거야. 경계값을 X축에 이쁘게 세팅하라고. 되었어? 여기가 2지. 여기가 2지. 4지. 여기가 2지. 여기가 4지. 됨? 자 해보세요. 화면. 아니 경계값 찾아봐. 이거 그냥 눈금 보조선이고 실제 경계값은 여러분들 1과 그렇죠. 이름 이쯤이겠네. 그지? 여기 봐. 이거 1. 그 다음에 또 3분의 2면 또 요거를 3등분 하면 되지. 이거 3등분 하면 되지. 거기서 두 칸 이거 여기 3분의 2. 알았어. 나머지 이제 보조선이라고 의미가 없고 그림 이쁘게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보조선이야. 그럼 이 상태에 선생님이랑 또 뭘 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 있잖아 얘들아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엔 해주는 거 선생님이. 이거 금방 여러분 이해 가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 첫 번째 어디 봐야 돼? G 보고, 넓어? F로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0부터 어디까지 간 거야? 그렇죠. 3분의 2까지 간 거죠. 그럼 0부터 3분의 2까지 갈 때 어느 함수를 봐야 돼? 여기 봐. 0부터 3분의 2까지 갔어. 자, 미나 치형 얘기해봐.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불러. 그렇죠. 이거 2죠. 이거 2니까. 그치? 2까지야. 잘했어. 그럼 다시 0부터 2까지 정의역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럼 F를 보는 거죠? 그럼 민주야, 0부터 2까지 치형 어떻게 변하니? 그렇죠. 0부터 어디? 4까지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이러면 돼? 봐봐. 도와줘. 0부터 최종 결론이 이거지. 띠로리. 됐어? 쫙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그지? 됐죠? 그 다음, 선생님. 어디부터? 3분의 2부터 1까지 갑니다. 그럼 3분의 2부터 1까지는 G함수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3분의 2부터 G, 여기까지, 여기서 이만큼 하는 거야,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그럼 어디,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2에서 3, 그렇죠. 그럼 얘가 정의역되는 거야? 누구의? F의. 그럼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선생님 3 없어요. 병신이야? 2하고 4하고 어디? 가운데가 어디야? 3이지? 여기가 3이라고. 그럼 여기 딱 만나겠지? 얼마예요?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얼마인데? 2부터 여기 3까지 정의역이 변할 때 시역은 4부터 2까지. 됐어요? 4부터 거꾸로 2까지. 그러면 4부터 2니까 어떻게 가야 돼? 여기부터 얘들아, 3분의 2부터 여기 1까지 갈 때 4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찍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딱 찍는 거지. 된 거? 자, 이제 마지막 1부터 어디까지 남아서 1부터 4까지 남았죠. 남은 다 가야지, 남은 다 가야지, 그지? 그러면 시역이 뭐부터 뭐까지? 3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죠, 4까지죠. 1부터 4까지는 치역이 3부터 4까지지, 그지? 정신 차려? 그럼 3부터 4까지 F함수를 보는 거야? 그러면 3부터 4까지 갈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럼 뭐부터 가는 거야? 2부터 어디까지? 0까지지. 그럼 여기가 2지. 0이 여기지. 한 방에 쭉. 끝. 이게 F.G의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야,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된 공부 복습이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을 그린 결론을 결론만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결론만 하면 단 1%도 공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이거를 가리고 다시 그려보세요. 그게 찐 공부입니다. 이거 그럼 거꾸로 이거를 이거겠지 이거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 모든 값들이 다 나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시면 풀이 다 A4지 한 페이지야. 이거 그리려면 식 다 남아서 다 해야 돼. 그거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 아 보면 알아. 집에 있는 뭐 아무거나 하자. 다 어떻게 푸나. 다 그렇게 푸시지 않다고. 이건 나는 이렇게 안 푼단 말이야. 자, 이제 뭐 할 거냐. 마지막 FF입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잘하세요. 자, F. 선생님, 똑같은 걸 또 집어넣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리지? 요거 하는 거야, 지금부터. 방법은 틀릴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게 제일 잘 나와요. 물론, 세 번도 있고, 네 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도와줘봐. 자, FFX 함수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 경계값 더합시다. 경계값.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얘도 경계값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 얘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니까 경계값을 찾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요거, 안에 있는 거. FX를 봤어? 얘 경계값 얼마야? 2지, 그렇지. 그럼 벌써 하나 찾았네? 하나 찾았어, 벌써 하나 찾았어? 그럼 X2 찾았고. 두 번째, 또 뭐죠? 요게, 뭐야? 정의역이지? 두 번째 함수 정의역이지? 요거 정의역이지? 치역이 정의역? 손바닥에 별 된다고 얘기했잖아. 손바닥에 별 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이게 2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다시 봐. FX가 2다?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FX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죠. 괜찮아. 어디야? 요 동네. 요 동네. 두 가지 있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니들 자연스럽게 쟤가 1이니까 1이지 뭐 3이지 그러지 말어. 니들이 해야 돼. 자연스럽게 내가 1이잖아 3이잖아. 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왜 1이 3이 니들이 알아? 알아야지. 그래서 얘는 X는 1하고 여러분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총 토탈 경계값이 2, 1, 3 세 개가 나온다고. 된 거.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똑같이. 똑같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시고, 가시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X이고, F. 이거 하겠지. 그럼 최초 경계값 1, 2, 3. 그러면 2, 1, 3. 이거 다 경계값이야. 1과 2와 3 모두 경계값이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 뭐 한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 차, 차, 차. 그지? F, F 하시고 계산합시다.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그치. 0부터 1까지 가고, 1부터 2까지 가고, 2부터 3까지 가고, 3부터 4까지 이렇게 총 4번 하셔야 되는 얘기지, 그치? 그럼 해보자는 얘기야. 선생님, 0부터 1까지 그럼 F함수만 보면 돼. 0부터 1이면 여기잖아, 그치? 이만큼 갈 때 치역의 변화는 0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0부터 2까지 3번을 했는데 모르면 대가리가 똥만찬 새끼들이지. 0부터 2까지 했어. 그 다음 F 또 봐. 그럼 0부터 2까지 했어요. 그럼 치역은 다시 0부터? 그렇죠. 그럼 최종 결론 0부터 4까지 됐음. 그려. 0부터 4까지 0부터 여기 1까지 갈 때 치역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촥 가는 거지. 된 거야. 자, 또 갑니다. 이제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럼 1부터 2면 일단 1부터 2가 쓰니까 여기에 대한 치역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지? 2부터 얼마? 4까지야? 그럼 다시 2부터 4까지에 여기서는 4부터 0까지, 그렇지. 4부터 0까지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촥 이렇게 하는 거지. 됐음. 오케이? 팔자만 풀자.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했으니까 이제 어디부터?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야. 자, 그러면 2부터 3까지로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그러면 4부터 2까지. 선생님, 큰 수도 작은 수로 넘어왔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방향만 잘 따지면 돼. 그러면 4부터 거꾸로 2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출발이 여기고 도착이 여기지. 0부터 4로 바뀌는 거야. 니들이 이미대로 바꾸시면 안 돼. 큰일 나. 0부터 4까지야. 그러니까 그림을 또 그리시면 0부터 또 4까지 어떻게 돼? 쭉 올라가지 이렇게. 자, 마지막이야. 다 했어. 3부터 이제 4까지는 3부터 4까지 치역은 2부터 0까지.
취역, 정의역이 2부터 0까지 거꾸로 가지, 4에서 0으로 가지. 만물. 그럼 여기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똑같은 함수 두 개 합성한 거예요, 그래프라고. 그럼 이제, F나 G 같은 경우는 서로 함수가 다름으로 이 두 개를 엮어서 그리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애를 더블 클릭하는 거잖아. 그럼 좀 더 속도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를 또 힌트를 준다고? 잘 들어봐. 얘가 산이라고 쳐봐. 얘 산 동물이. 산이야. 여기서 산 하나 더 붙일게, 내가. 봐봐.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붙였어, 이렇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보래. 내가 빨간색 하나 더 붙였어. 여기까지가, 녹색까지가 요 그림이고요. F 하나 더 합성했다고. 세 개까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봐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산 한 개당 곱하기 20 알 깐다 그래. 알 까기. 자, 뭐라고 선생님이 산 한 개당 알 두 개씩 알 까는 거야. 여기 산이 하나가 있지. 그럼 이건 버려. 보지 마봐. 이것만 봐봐. 그럼 아까 맨 처음에 그림이 뭐였어? F가 이거였지. F 하나가 이거였지. 근데 F 두 개가 되면 여기까지 그림이 뭐였어? 이렇게 두 개로 딱 알깠지. 그럼 또 보는 거야? 여기서 이거 하나였잖아. 그것도 알까라고. 이렇게 R을 까는 거야. 그럼 여기 오른쪽에 또 그리겠지? 오른쪽에 또 같이 어떻게 해? 이렇게 R을 또 깔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아. 그럼 여기 F 세 개를 합성한 거에 산은 몇 개?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오늘 한 거 되게 유명한 거 만약 했잖아. 봐봐. 여기다 봐봐. 주먹.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뭐야? 합성함수 그려놓고 얘가 뭐야? 숫자야? 식이야? 식이지? 그럼 봐. 어떻게 봐야 되니?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그래프, 이 그래프 두 개의 교점 개수 구하는 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얘는 뭐야? y는 x니까 원점과 4,4를 지나는 애를 하나 띡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촥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 거야. 괜찮아. 그리라고요. 셉니다. 셉니다. 자, 그림 너무 좁아서 그래.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죠. 점 이렇게 찍어라. 오늘 확 들어오게.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가 정답이라고. 이게 실근의 개수야. 알겠니? 그냥 그림, 개따, 쪼다처럼 그리지 마시고, 크게, 크게 그려야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알았어? 저 공부했으니까, 64번이냐? 64번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아우, 이거, 좀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 뭐 풀지 못하더라도, 이거 할만한데? 할만한데? 이런 느낌 드셔야 돼.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얘들아, 함수가 하나가 그려져 있어. 와꾸가 딱 4 곱하기 4짜리 나와요. 보통 이게 정사각형으로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4구요? 4가 나왔구요. 함수가 fx가 하나 나왔는데, 선생님! 얘가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요, V자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산 뒤집은 거지. 산 뒤집은 거야? 맞아? 문제는 무슨 도트 뭐야? F? 도트 F지. 할 수 있는데요? 쌤, F 한 번 더 가요. 갑니다! 산 하나당? R 두 개 까라고.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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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그럴 필요 없어. 얘는 바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게 이 FF의 그래프고요.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은빈,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고, 삼순아. 안 보여? 2, 읽어줘? 2, 2, 2. 이거 어딨어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Y값이에요? X값이에요?
Y값이에요? X값이에요? 이거 치역이죠? Y값이죠? 여기 읽어야죠? 2를 읽어야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얘가 얘랑 만난 거지. 근데 얘는 숫자잖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오늘 한 게 다르니까 이게? 숫자잖아. 그려놓고 얘가 식이면 그려서 교점. 얘가 숫자면 근원적으로 가서 이 새끼 조지러 가자고. 알겠어? 그럼 봐. 어, 선생님, 뭐예요? 봐봐. 얘를 뭘로 바꿨어, 아까? 그러니까 별이지, 얘가. 얘가 별이지? 괜찮아? 그럼 F 얼마? 그렇지. 별이 5대게, 1대게 했잖아. 아까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럼 F 별이 2야? 자, 2 찾아봐. 여기지? 이게 F니까. 요 점 만나, 에이, 정신. 여기지? 응. 쭉. 오, 4개나 있어. 그지? 요때 X 값을 다 하나씩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수만 구하는지 체크해봐. 뭐야? 개수네. 괜찮은 거? 몇 개야? 끝. 근데 선생님은 지금 개수 문제잖아. 그지? 개수 문제잖아. 내가 구하는 걸로 바꿨어. 그럼 바꿔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X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실근, 잘 들어? X의 모든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내겠지 뭐. 무슨 시험을 예상을 하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막 그게 100페이지가 시험범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가. 알면 돼. 그러다가 지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야. 공부를 왜 띄엄띄엄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림도 외워. 그림도 외운다고. 도표도 외워. 도표 딱 보면, 아, 그때 맞아. X가 무슨 인구 증가표였고, 오른쪽이 뭐였어? 어, 그리고 거였어. 머릿속에 탁 떠올라. 공부를 그렇게 해야죠. 얻어 걸려서 시험 잘 보자면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기 있는 사람들, 뜨끔한 사람들 많아야 돼. 많어, 지금. 할게. 왜 얘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얘들아, 그래프가 단순해서 그래. 그래서 가능해. 요거, 그래프 그럴 수 있지. 요거 1이지, 얘들아. 요거 3이지. 그럼 도와줘봐. 얘들아, 요거 함수 이름이 뭐야? 요거 함수. 1차함수 아니니? 요거 1차함수 아니야? 그러면 이거 바로 딱 나와야 돼? 요거 첫 번째의 함수 Y는 거꾸로 가잖아, 그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야. 그렇게 하면 무서운 거야. 공식을 제대로 알아야지. 기울기가 요거 증가하고 요거 감소했잖아. 1 증가하고 4 감소했잖아. 아유 뭐야, 마이너스 4지. 야, 4. 그죠? 그 다음, Y절편이 얼마예요? 이거죠. 괜찮죠? 그럼 요거하고 누구하고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 Y에다가 민주야 누구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그럼 요거 구하면 X값 나오지? 그게 요 첫 번째 X입니다. 구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 개수만 나오겠지 하고 하면 너희들의 착각이란 말이야. 쉬운 그래프는 구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럼 X 계산할 수 있지? 얼마? 2분의 1. 그렇지. 그럼 첫 번째 2분의 1이라고. 아, 그렇네. 그럼 느낌 잘 왔지? 얘는 규칙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만큼 2분의 1이야? 알았어. 여기서 못 빼면 돼. 2분의 1 빼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게 정상인인 거야. 그게 안 되면 정상인이 아니라고. 뇌를 정상화시켜 빨리. 그럼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얼마야? 응? 그렇죠. 두 개 벌써 했죠. 요리 가는 거야. 얘는 또 2에서 2분의 1만큼 더하면 되지. 가는 거야, 2분의 5. 왜 이거를 3번, 4번에서 교점 구하냐고, 빈신처럼. 2분의 얼마? 7이죠. 괜찮아? 1, 3, 5, 7을 더하면 16이죠?
2분의 16은 얼마입니까? 8이죠. 정답은 얼마? 8.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아셨나? 돼? 쫄일이 아니지? 느낌 잡으시면 됩니다. 엎드려 뻗차고 펜에서 켰는데 안 해? 갈래야 돼?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그려줄래? 책 좀 가져와 줄래? 안 갖고 와요? 개놈의 새끼들이. 좋은 말로 하니.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봐줄래? 선생님 저 바빠요. 인스타 해야 돼요. 선생님 저 바빠요. 카톡 해야 돼요. 선생님 저 바쁜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내일 인강 볼게요. 아 귀찮게 왜 그러세요? 다음 생에 대학 가세요. 갑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니 요번 생에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살자. 얼마나 아름다워. 너희들의 청춘이. 맨 야 좀 쉬었다 해. 네. 너무 청춘이 얘들아 아깝지 않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나 안타까워 선생님. 그래서 난 우리 애들한테 절대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랄 수는 없지만 하루만 딱 하라고 그래. 3시간 일주일에. 왜? 그거 말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나도 애비니까 얘기하는 거야. 할 거 많아 얘들아. 알았어? 친구한테 답장 안 올까봐, 일시팔까봐. 얘 왜 안 해? 자나? 팸에 보내고 어, 또 안 해. 인생이 뭐 걔네들 없으면 안 돼. 아 참 요즘에도 보면 불쌍한데 애들이 쪄들어서 불쌍하긴 한데 그렇다고 자기만 행복한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살 수는 없잖아. 옆에는 지금 막 피눈물도 없이 공부하고 경쟁사회인데 나 혼자 민주 세상은 아름다워. 선생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선생님? 어우 그래 아름다워. 너도 아름다워야지. 그지? 네가 어느 정도 기본과 자질을 갖추고 어느 정도 학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남한테 기부도 할 수 있고. 아 물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100원 할 수 있는 돈보다 능력보다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아 10만 원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아니야? 나 안 한번 알아보아? 안 도와주고 말아? 나 먹기도 바쁜데? 그건 아니잖아. 그지? 행복하게 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소름 끼치. 저 미친놈. 결국엔 공부구나. 어? 저 미친놈. 결국엔 공부구나. 이 생기나, 그지?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하는 잔소리를 저 새끼는 졸라 많이 해, 그지? 아이씨, 학원을 끊든지. 끊어! 좋아. 연결시켜줄게. 아, 근데. 몇 번, 63번. 써놓고도 까먹었어. 63번? 해볼게요. 오늘 라스트 문제 갑니다. 에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촤! 촤! 할게. 뭐야, 이게. 그림이 이렇게 한 놈 갔다가, 어, 가파르게 쫙 올라갔다가 뭐 뚝 떨어지나 봐. 오케이, 여기 경계까지 봅시다. 질풍 노도의 시기야? 이게 꺾어, 이 새끼 이거. 그리고 이게 갔대, 그지? 좋아요. 자, 2분의 1. 괜찮지? 여기 궁금해야지. 얼마? 모르네. 여기 얼마? 1이야. 됐어? 이 새끼 그림이 F의 X입니다. 괜찮죠? 자, 가는 거야. 자, 질문입니다. 자, 쫄지 말라고 했지, 내가. 자, 자. 또 쫄면 아주 그냥. 얼마 할 거야? 얘 얼마? 2명. 자, 갑니다. 너 반이 했잖아. 합성했어. 상수야. 최초의 범인 잡으러 가자고. 그지? 쫄지 마라. 에이씨. 어, 고마워. 고마워. 이거죠? 이거죠? 그럼 F의 단조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얘를 보시는 거야?
봐. 2분의 1이야. 대충 봅시다. 이 새끼가 2분의 1이니까 괜찮지? 아, 야, 이거 1이니까 대충 반 뚝 잘라. 대충 뚝 잘라도 반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반은 들 수 있잖아. 이거 맞나? 이거 몇 군데 만나니? 두 군데 만나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잘 봐봐. 여기를 쌤쌤쌤이 알파. 여기를 쌤쌤쌤이 베타. 얼마인지 몰라.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별이 두 개가 나온 거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아까 얘를 접은 게 별이라서 다시 펴. 접은 게 별이니까 별을 펴. 뭐야? 그렇죠. F의 X가 누구? 그렇죠. F의 X가 누구? 그렇죠. 됐죠? 그 그래프 몇 번 보면 돼? 그렇죠. 선생님, 왜?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푸나요? 병신아, 병신아. 알파는 뭔진 모르겠지만, 누구보단 작니? 됐어? 아무데나 둬서 여기 올게. 여기를 알파라고 놓게. 괜찮아! 모르지? 이게 무슨 값이야? Y값에다 알파를 놓고 FX랑 만나는 교점. 그럼 알파 대충 그라고. 선생님, 근데 왜 알파를 여기다 둬요? 그림을 봐. 아니 봐, 새끼야, 너! 알파가 0하고 2분의 1의 사이잖아. 그러니까 0하고 2분의 1의 사이 아무데나 딱 찍고 그렸다고. 됐어? 그럼 여기, 여기 몇 군데 만나? 그렇지, 요거에 근 몇 개? 두 개. 이것도 두 개 나오겠지. 그럼 죽여버린다. 그려라. 베타. 누구하고 누구 사이? 그렇죠. 그럼 어디다 그려? 요대에다 그려. 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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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대. 네 마음이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세요. 그리시면 띠로리.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평 나오고 평 나오니까 몇 개? 두 개. 겹치는 거 없음? 확인. 총 몇 개? 네 개. 답은? 이해 가셨어? 됐죠?